위안부 사과해라 뭐 징용공 해라 이렇게 하지만 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왜 사과를 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식민지 침탈을 하면서 주장한 게 네. 우리는 조상이 같은 뿌리가 같은 민족이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렇게 수탈되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보호하자. 지켜줘야 돼. 막 이런 느낌으로 어, 그쵸, 왔다. 일본은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게 없고 하기 싫으면 되는 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위안부 사과해라 뭐 징용공 해라 이렇게 하지만 네. 일본이 하고 싶으면 방법이 없겠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 한 김에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목적이요. 네.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과를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한테 사과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약한 것 같아. 일단 비판만 하고 지적만 하고. 그게 우리 저거 있잖아요. 태양 정책 같은 거. 그 햇볕 정책. 햇볕 정책. 정책. 그 이서부화에 나오는. 네네네. 지금 일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부풍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일본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외투를 더 이게 단디 껴있는. 그게 거죠.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가 왜 사과를 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오해요? 네.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비난이 막 오던데 저는 저 친일파 아닙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네. 첫 번째로 예.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징용공에 대해서 네네네. 사과를 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사과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 저 사람들은 사과라는 말 뒤에 배상이라는 게 붙어요. 네. 사과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책임을 인정했으면 그 보상을 해야 되죠. 네. 배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네. 그게 몇 명이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지? 대표님이 일본 관료나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게 징용공이 몇 명이 있었는지 네. 그분의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사실인지 우리가 지금 항의하시는 분들 사실일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10만 명이라고 하면 네. 그 10만 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의 관의 일이면 네. 무조건 아, 나 피해자입니다라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는. 그럼 그게 돈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는 제 추론이에요. 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속담 중에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네네. 일본 사람은 이 표현을 이해를 못 해요. 천냥빚을 어떻게 말 한마디로 갚냐? 천냥빚은 천냥빚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돈 못 갚는다. 사과를 제대로 하고 그러면 갚는 데까지 갖고 말자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일본은 책임진다는 문화가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책임진다면 할복자살하는 거잖아요. 아, 그죠? 예. 일본 사람들은 책임을 엄청 무겁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일본은 뭔가 좀 명분보다 실리를 더 중시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사과도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실리를 당연히 계산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 분이 계셨는지 이런 문서를 폐기한 저 사람들이 나빠요. 네, 일본이 네, 나쁘다고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보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과만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과만 받으면 끝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배상이 따라야죠. 그런데 네. 배상 얘기가 되면 이게 이 사람들은 수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는 게 저 사람들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야 될 일은 제가 한국 정부 외교관이라면 네. 정치가라면 총리하고 만나서 둘이서 뒷방에 가서 네. 천냥빚도 말 한마디에 갚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네. 우리는 진짜 할머니나 징용공 이분들이 억울해서 그러는 건데 적어도 밝혀진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사과를 좀 해주고 그죠? 무릎 꿇고 손 한번 잡아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한 건 아니지 우리 선배들이 이런 거니까 죄송합니다 네. 라고 얘기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잖아요. 진심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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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사회자님도 대표님도 저한테 이런 얘기 들었지만 이런 거에 대한 발상 자체는 처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대의 언어를 알아야 상대의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될까 뭐 풍습이라 그래야 될까 아니면은 상대의 상식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대화가 통하기 시작을 하는 우리는 건데. 얘기를 하면서 예. 그죠? 몰상식하다라고 상대방을 비난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한국 사람끼리는 상식이 같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나라가 다르면 더 상식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인의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오늘 만났어요. 예. 그런데 되게 일본 사람 만났는데 되게 막 서로 간에 기분 좋게 얘기를 했고 네. 나는 우리 대표님 되게 좋아. 네. 그래서 막 쓸데없는 그 아부도 해주고 싶어. 네. 그래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진짜 당신은 어떻게 잘생기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일도 잘하시고 네. 다재다능하십니까 이런 뜻에서 야 진짜 팔방민이시구나라고 이제 띄워줬단 말이에요. 네? 네. 내 딴에는 막 아부라고 헤어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돌아간 뒤에 제가 대표님한테 메일을 썼어요. 대표님 일본 사람이에요. 네. 메일을 썼어요. 다 보겠어요 안 오겠어요. 한국 사람 상식으로 얘기해보세요. 칭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아이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무슨 팔방민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일본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안 와요. 왜요? 일본 사람한테 팔방민이라는 것은 다재다능이 아니라 간신같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해서 그 팔방으로 미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팔방민이라고 해요. 아 해석이 완전 다르네요. 다르잖아요. 근데 한자는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대표님은 팔방민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인다는 것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기로 됐으면 그 자리에서 아니 내가 왜 팔방민이냐라고 화를 냈다면 내가 바로 알 텐데. 난 좋은 얘기한 건데 왜 화를 내십니까? 라고 얘기해서 서로 간에 알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팔방민이라는 말을 알거든요. 네.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아는 나를 네. 그것도 모르지 저 사람은. 네. 서로 간에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내친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은요 그 한국에서 뭐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가 막 나빠지면서 네. 이러는 경우에 일본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넌 괜찮냐. 한국 신문에 네. 친일파 재산 몰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 신문 기사를 번역해서 한국 신문이 이걸 내면 네. 일본 신문이 이걸 번역해서 그대로 낸단 말이에요. 네. 친일파 재산 몰수 안 된다. 예. 그럼 일본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괜찮냐? 당신 친일파 아니냐? 전 친일파잖아요. 일본 사람이 보기에는. 일본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정말 단순히 프렌들리한. 일본과 프렌들리하면 그렇죠. 그들은 친일파라고 쓰는데. 근데 우리가 보세요. 친중파. 예. 중국하고 친하고 지내자는 사람이 친중파입니까? 그다음에 친미파. 네.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사람이 친미파잖아요. 네. 그죠? 예. 근데 친일파만 이꼴 매국노예요. 그거는 우리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게 참 그 표현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 중에 2022년 현재 네네네. 해외에 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국민은 네. 20%밖에 안 된다고요. 20%도 안 돼요. 1억 3천만 명 중에 네. 여권을 가진 인터넷 사람이 뒤져보세요. 네. 20%밖에 안 돼요. 네. 거의 해외를 나가본 사람이 그거보다 거의 더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텐데 이제 이런 거 유효 여권이니까 네네네네. 여권이 있었는데 만료된 사람도 있고 네네네. 하니까 제 생각에는 뭐 2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즉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 중에 한 10% 정도는 뭐 10년 전, 20년 전에 외국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상대적으로 해외 교류 경험이 적다라는 없죠.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매년 700만 명, 800만 명 일본을 가요. 예. 일본에서 오는 사람은 200만 명, 3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잘 알지만 일본은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일본 사람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입수하냐면 예. 첫 번째 일본의 매스컴. 네. 근데 일본의 매스컴 중에서도 일본의 신문기사. 네.
근데 일본의 신문 기사는 한국의 신문 기사를 번역해서 내거든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죠. 서로 다른 그렇다고 나라가. 하면 네.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는 이 좌우로 막 그 민주당 됐다가 예. 뭐 저 우파 됐다 좌파 됐다 하면서 그 일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사는 일본 국민이 봤을 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기사가 아닌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네. 그 저는 그냥 제가 본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제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 위안부 협정은 없었던 거로 하자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 없었던 것을 지금 그 국제 간에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 조약 자체를 없었던 거로 할 수는 없다라고 저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다고요. 네. 근데 한국의 신문들에서는 거의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고 그게 그대로 일본에 번역돼서 일본 신문에서는 저 정권은 무시했다. 아. 국제 상식에도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수출 규제도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네. 수출 규제 이 사람들은 나름 일본 사람들은 이건 경제산업성의 수출 규제라는 제도를 만든 과정하고 제가 말싸움하면서 네. 저 그 사람들 들은 얘기예요. 네. 일본이 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네. 그거를 뭐 해달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잘 안 해줬대요. 네. 그래서 계속 해달라고 안 해줬는데 그걸 트집 잡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네. 그 사람 말이 어디서 어디까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얘기가 딱 터지면서 바로 이제 반일 운동 비슷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불매 운동 일어나고 네, 네. 이렇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 신문에서 예. 일본 정치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일본의 논리로 얘기해요. 네. 수출 규제를 우리가 예. 이걸 해달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무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라고 일본 신문에 낼 거 아닙니까? 예, 예. 일본 정부도. 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 신문을 봤을 때 자기들이 맞아. 근데 한국에서 노재팬하면서 일본 가지 말자라고 하고 반일운동이 막 벌어져요. 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상식도 없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역시 반일 교육을 받았구나. 일본이 싫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 사람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염상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저게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한국도 그때 당시에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노 재팬 하지 맙시다. 노 아베 합시다라고 했잖아요. 아.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제국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맞죠. 대일본 제국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대일본 제국과 제일본 제국을 찬양하는 사람과 대일본 제국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지 네. 지금의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은 자기들을 싫어하는 줄 알아요. 이게 아주 뿌리가 깊죠. 근데 이게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마를 타야 될지는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렇죠. 물론 뭐 일본 사람들 뭐 전부 다가 뭐 한국에 대해서 뭐 적대시를 하자라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이건데 어디서부터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 예. 그래서 네. 첫 단추는 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네네네. 아, 문제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는 데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일본 국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네. 지금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요. 아. 그 우리 식민지 역사라든지 예.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게 대충 10줄에서 20줄밖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자신들의 침략에 예. 대한 역사가 별로 써 있지 않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예? 그런 정치가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태어난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죄는 아니잖아요. 아예 배우질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예. 못했으니까 자기들은 근데 우리는 그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갖고 일제 식민지까지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됩니까? 아, 많죠. 엄청 그러니까 우리는 깨알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요. 원래
때린 놈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죠. 맞은 사람은 이거 평생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일본의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지식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얘기를 듣다가 울어요. 그걸 나중에 듣게 됐을 땐 큰 충격에 빠진다면서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일제 때 이런 걸 했는데 뭐 니네 조상이 이렇게 했는데 막 얘기를 하면 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두 가지 생각하겠죠.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막 뭐라 왜 나보고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예. 얘가 봤을 때는 얘네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인데 어렵다. 자기가 예, 알고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자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예, 이 아이들 정부가 안 알려줬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일본 국민이 그거를 알게 해줘야 되죠. 그게 예, 전문 용어로 공공외교라고 합니다. 공공외교요? 예, 저는 공공외교가요. 무슨 공적인 외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네. 민간인과 민간인 사이에 네. 이러한 것들을 서로 알리고 이런 것들. 민간 외교 아니? 그 뭐 그걸 이제 공공 외교를 뒤져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아니, 용어가 네, 용어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 외교가 좀 확충이 돼서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무슨 문제 터트린다 그러면 바로 우리 학교 저 학교 간에 교류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고등학교끼리 교류하고 네. 딱 끊잖아요. 끊어지고. 그죠? 그럼 저쪽에 애들은 한국 친구들하고 교류하는 거를 되게 기쁘게 기다렸는데 무슨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딱 끊어지면 쟤들이 아 우리가 역사 문제 때문에 쟤들하고 저러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지는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없는 거네요. 그냥 그 과정이 없이 그렇죠. 쟤네 왜 저래?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해하려는 아이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야 내 쟤들하고 안 만날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 2000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네. 일본의 각 분야의 네. 핵심 인사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2박 3일 동안 공부를 시키고 일본을 돌려보내는 인터넷 컬럼부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인터넷 컬럼부스. 인터넷 시대의 컬럼부스가 되라. 일본에 있어서 한국은 신대륙이다. 그러니까 IT 측면에서 예, 컬럼부스라고 한 이유는 한국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일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인터넷으로 자기 집에서 증명서를 출력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죠? 우리 집에서 자기 증명 출력하잖아요. 네. 이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네.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상을 못해요. 근데 내가 일본 사람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눈앞에서 증명서 뽑는 걸 보여주면 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컬럼부스의 달걀인 거예요. 컬럼부스가 달걀을 세우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못 세웠는데 밖에 갖고 세웠잖아요. 네.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의 금융기관이 엉망인데 한국의 금융기관에 와서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게 될지가 보일 거다. 일본의 행정기관이 한국에서 보면 보일 거다. 근데 이거를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하다 보니 지금까지 한 5천 명 정도의 일본 사람을 2박 3일 동안 한국을 투어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하면서 이왕 하는 거 공공 외교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안보 관광을 넣었거든요. 안보 투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 데리고 저기 가는 거죠. 어디 천안 임진각이나 뭐 네네네. 땅굴 이런 데 데려가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북한 사람들은 괴물이에요. 아 그렇게 배우는 응. 사실 우리나라도 거의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아, 그렇죠. 사람들 머리에 뿔난 줄 알았다고 뭐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워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북한의 개념은 보통의 한국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역시 북한하고 우린 대립하고 있고 네. 그죠? 예,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 상태에 있는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대치하게 됐는지 거기에 일본의 책임은 뭐가 있는지 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서 땅을 가른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아, 그게 뭐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갈라진 게 100% 일본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동기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럼요. 계기를. 예, 예. 이걸 아는 일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아, 잘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이 사람들 가르칠 거 이거 말고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네. 임진각에 가서 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은 북한하고 자꾸 교류를 하려고 하는지. 이 천만 명이란 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산가족이 됐다. 너희들은 북산 사람들 괴물이라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괴물도 되지만 형제자매들도 있어. 그러니까 남북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빨갱이가 대한민국이 전부 빨갱이라서 북한하고 교류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이유도 있어라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 포함해서 안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뭡니까 경복궁 뒤뜰에 데려가서 네네네.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 없다 그러죠. 네. 그러면 자 스마트폰 꺼내 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일본에도 검색하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역지사지로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대사관 앞에 가서 위안부상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해요. 제가 공부하기에도 네. 우리 조선 말기 식민지 이 언저리에 너무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네. 그 뭐 저기 빨리 시집 보내거나 그죠? 식모를 보내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니네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딸을 팔았을 수도 있다. 응?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니들이. 네. 그 뭐 백보 양보해서 니네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치자. 근데 뭐 돈 벌러 가는 줄 알고 네, 뭐 그런 뭐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네 말대로 있다고 치자. 근데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가 50만 명이 되고 뭐 몇만 명이 된지 난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지금 살아남으신 분이 100명 정도 되는데 네, 네. 그 100명 중에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네. 일본 사람들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얘기한단 말이지 지금 네. 요 할머니 중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어떻게 확증을 할래? 그분들이 증언을 하고 계시는 계시는데 유엔에서도 그렇죠? 독일의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네. 그 과학자들이 하기에 그 짧은 기간에 그 좁은 스페이스에서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건 곤란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야, 계산해보자. 600이 안 돼. 계산해보니까 300이야. 200이야. 100이야. 그렇게 독일이 하는 거 봤냐. 그냥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는 뭐.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것과 60만 명을 죽인 죄의 부피가 다르겠습니까? 60만 명을 죽인 것과 6만 명을 죽인 죄의 부피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끌고 갔는데 응? 거기서 뭐 10만 명을 했으면 괜찮고 100명을 했으면 괜찮고 10만 명을 했으면 안 괜찮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네.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진정하게 그게 사실인지 좀 확인 성의 있게 해보고 해서 거기 접근해 주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은 납득을 해요. 그 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을 일본 사람한테 해줄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예 그런 기회가 없었다.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었고.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은 있을 수 있겠죠. 뭐 화를 내거나 그냥 무작정. 아, 근데 뭐 그 저 앞에 직접 화를 낸 사람은 없었는데 네. 제가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도 꼴통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듯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믿을 수 없다라든지. 네, 무조건 나는 네 말 안 믿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우리나라는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그쵸. 거고. 뭐 못 배웠으니까 그, 모르니까. 그 저 임나 일본 부설 뭐 주장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인 전체 중에 제가 그냥 제 대충 계산으로 얘기하면 일본 전체 중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30% 돼요. 네. 친한파가. 네. 그리고 한 40%가 그 중도파예요. 잘 모르거나. 한류붐이 확 불면 나 한국이 좋아라고 했다가 또 한국에서 반일운동이 일어나면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러고 확 돌아서고. 그리고 이제 반환이 한 30명 있다고 30%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노재팬을 해버리고 일본 사람 타도 일본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얘기한 친한파는 숨을 못 쉬게 되고 그죠? 한국을 좋아한다 그랬다가 요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중도의 40%는 아 일본 확실히 한국 사람 일본을 싫어하는가 봐라고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 적을 늘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30%와 40%는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잖아요. 네. 이 40%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작전은 노 재팬이 아니고 노 아베였다는 거죠. 일본 현지에서도 아베 당시에 대한 뭔가 좀 역사적인 그거는 판단은 그러니까 노 아베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베라는 사람의 주장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인정을 하잖아요. 사실 그 고이즈미 전 총리 때는 좀 역사적으로 좀 사과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베가 좀 뒤집었던 면도 그쵸.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혐한 시위가 조금 이제 극성인 있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혐한 시위를 너무 거칠게 해서 현재 한국인들이 조금 위협을 느낄 정도다라고는 네. 느끼고 있는데 이게 네. 혹시 과장된 건지 아니면 현재 실제로 많은지 그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 그렇게 눈에 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혐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뭔가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한 걸까요?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거는요. 이것도 뿌리가 깊은데 네. 일본인의 예. 일본인의 선 착할 선 예. 일본인의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과 달라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 그 일본의 공기의 연구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공기의 연구? 응. 공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분위기 파악쯤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일본은 엄청나게 분위기에 좌우되는 나라예요. 아, 남 눈치 많이 보고 막. 눈치 엄청 보죠. 예, 예, 예. 그래서 동경이 오시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스님하생 스님하생 하고 다니잖아요. 예? 그거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어떤 어머니가 예. 추운 겨울에 자기 아이가 예.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네. 일찍 나가지고 조수 예. 좀 봐 조산을 해가지고 예. 얘가 추워 보이니까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화로를 넣어준 거예요. 예? 화로. 그 왜 열 나는 거 있잖아요. 손난로야 아니면은 그 손난로 같은 거. 아니 이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는 손난로야 아니면 무슨 불이 나는. 아니 손난로. 아 깜짝 놀랐네. 근데 손난로도 그 무슨 저런 거 있잖아요 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아 그런 게 뭐 아무튼 네. 예, 우리랑 또 그걸 넣어갖고 예.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체포돼가지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체포돼서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는데. 오, 예.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또 하나 얘기하면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네. 할아버지가 병아리를 키웠어요. 네. 그 공기의 연구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병아리를 키웠는데.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예. 병아리가 불쌍해 보여서 뜨거운 물을 줬어요. 호호 불어가면서 먹으라고. 우리 추우면 뜨신 물 따뜻한 물 주듯이. 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병아리가 그 뜨거운 물 먹고 지어갖고 죽었죠. 이게 공기의 연구를 저술한 야마모토 시지헤이라는 사람이 네. 일본인의 정신 세계를 얘기하면서 그 아까 그 공기의 연구. 그 태평양 전쟁 말 가미까제를 했을 때는 예. 일본인 누구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다. 예. 그런데 가미까제는 편도에 기름밖에 넣어주지 않고 가서 죽으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또 한 게 일본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공기는 그걸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일본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기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의 선이에요. 자기 중심의 선. 할아버지는 좋은 일 한 거라니까. 네네네네. 어머니는 좋은 일 한 거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썼어요. 그런 식의 일본인은 자기 기준으로 선을 행한단 말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딱 생각한 게 아. 일본 애들이 주장한 게 있어요. 식민지 침탈을 하면서 주장한 게 네. 그때 당시에 구미 열강이 예. 전 세계 식민지화를 하고 있었는데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먹었고 네, 네, 네. 이 침탈을 하면서 저기 중국은 아편 전쟁 네, 네, 네.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이 혹독하고 참혹하고 수탈을 해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들이 우리한테 한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들 논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조상이 같은 어떻게 보면 조상이 같은 뿌리가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그들의 주장이. 네네. 동조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렇게 수탈되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아시아의 인종은 우리가 보호하자. 지켜줘야 돼, 막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대동화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우익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가 와서 뭐 철도도 깔아주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 아까 일본의 야마모토 시치에이라는 사람이 쓴 공기의 연구에 나온 그런 사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네 상식이고 그건 너의 선이지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되죠. 나는 근데 네. 저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일단 긍정은 내가 난 공감은 당연히 못하겠지만 아 저 사람 멘탈은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빗대서 보면 네. 그들 중심의 선을 베풀었다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시 조선이 인큐베이터 내에서 손난로를 받았던 아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뜨거운 물을 받았던 병아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들의 주장이라면 근데 그 공기의 연구를 쓴 그 나마모토 시치에이라는 사람은 이게 일본의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일본은 이런 공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혹시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인터넷으로 뒤져보세요. 옛날에 나왔는데 절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이 한번 번역을 좀 아, 지금 하려고 아, 진짜로요? 하고 있어요. 아, 이 공기의 연구 책을 책이 두 권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공기의 연구라는 책과 실패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어요.